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습 방법, 그리고 제가 수업, 매시간 수업을 마쳤던 건 바로 이 중에서 이제 카드 맞추기인데요. 여기서, 제목, 주제, 이거와 해설을 이렇게 나란히 동시에 클릭하면, 아니, 또 같이 클릭하면 사라지는 게임입니다. 자, 정체성이란 무엇인가? 나는 누구이고, 정체감의 혼미는 뭐냐? 그러면, 위기, 공허감, 호청, 혼미, 이게 혼미인 것 같으네요. 중간 체계의 개념과 예시.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. 중간 체계의 개념과 예시. 야, 이건 뭘까요? 네, 지금 요것이 이제 제목, 네 개가 제목이고, 외체계.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사회적 환경 외책 요것이 했죠. 때려 맞추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세 수준의 명칭과 여섯 단계의 명칭이다. 그랬습니다. 그러면 세 수준 명칭 여섯 단계 이거하고 비슷할까요? 전습 수준 단계 이거 예어 장님 문고리 잡았습니다. 중간 체계의 개념과 예시는 무엇일까요? 이 찍어야 되는데 이거 정체감에 에이 아 틀려 이게 이거 하고 네 위기 참여 그때 무려 108초가 걸렸습니다. 108. 어이, 근데 어떤 분이 이걸 도전하셨네요. 네, 이분이 97초. 저하고 뭐, 그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97초를, 이렇게 되면 이제, 경쟁을, 하고 97초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근데 수업할 때는 전 그랬습니다. 남을 경쟁 상대로 두지 말고 내 자신을 경쟁 상대로 둬라. 그래서 108.4초가 나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빨라지면 그것만큼 건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.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이고 아까보다는 조금 낫겠죠. 이게 뭐 문제가 확 달라졌습니다. 또 감정이입 능력 동정심 한 문제 이것일까요? 네. 어디로 갔어? 왜 이래? 뭐가 게임에서 버그가 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휴대폰에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처음 공부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워낙 공부의 양에 좀 압도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서히 눈에 익숙해지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. 고맙습니다.